할머니, 어쩐 일로 혼자 계세요? 예? 응? 형, 눈은 또 왜 그래? 붙지 마. 너 그거 뭐냐? 형, 큰일 났어. 좀 있으면 김씨 할머니 팔순인데 아, 그 손잡고 꼭 한번 내려오라는 거야. 에? 아이고, 그 영어 나쁜 놈. 아, 이럴 때 연락처라도 알면 오죽 좋아? 응? 연락한들 오긴 하겠어요. 하긴 그려. 아유, 일을 어쩌면 좋디야? 어디 가서 손자를 맹그러 올 수도 없고. 뭐야? 왜 날 봐? 근데 부인은 어떡하죠? 아, 편지에선 결혼한 걸로 돼 있잖아요. 그래요. 그렇지. 할아버지 계십니까? 핵감자 좀 쪄왔는데. 안돼! 아이고 한디야, 아무리 정신없는 노인네라도 자기 피부질을 몰라보겠어? 그럼 그렇대. 그래도 할머니 팔순잔치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때까지 어르신들께서 가르치시면 되지 않을까요? 그러면 되겠네. 아이고, 엉덩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머리도 똑똑하구만. 저기요! 저 안 해요. 형, 무슨 소리야? 야,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 싸가지랑 부부 행사하는 건 죽어도 못해. 뭐? 싸가지? 네 죽고 싶나 진짜? 그래, 이 왕빤스야. 이 번데기야, 네 웃자킨데 네가. 어? 뭐? 자, 그럼 다 결정 났지요? 예, 알았어요. 잔치는요? 부녀회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하고요. 일단 사투리랑 그 집 족보부터 좀 가르쳐야겠지요. 그렇대요. 해주 씨 족보요. 그러고 보니 영호 캬가 어릴 적부터 개다리 춤을 참 잘 췄잖아. 맞아. 그 할머니가 그 춤을 그렇게 좋아했잖아. 그래요. 아, 그 왼손 쓰는 연습도 해야겠구먼. 아, 가가 원래 저 왼손잡이였잖아. 꽉 묶어. 왜 해봐. 아이가? 시원하겠다. 쪽팔려. 이제 모든 게 자네한테 달린겨. 준비는 됐겠지? 잘해볼게요. 잘해볼게요. 지는
혜주 오씨의 문양공파 입시실 때 손으로 지 아버지의 조남은 클태자의 빛날영자를 돌림자로 쓰시며 저희 조부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고했다. 잠깐. 왜요? 근데 영호가 어깨에 상처가 있잖이요. 맞네, 맞아. 다섯 살 땐가 그 장난치다가 낯에 베었잖이요. 어, 맞아. 그려. 낯이요? 걱정 마시오. 안 오긴 왜 안 와요? 걱정 마세요. 이쁜 섹시 거정 데리고 올 텐께 걱정 마세요. 마음 푹 놓고 계세요. 영심씬 몰라 도망갔겠지. 에이그 에이즈. 어? 뭐해? 어서 들어가자. 어서. 영심 씨, 일로 오세요. 뭐해? 신랑 신부가 지금. 가자 빨리. 빨리 와.